이 처우 개선 문제와 작년에 합의를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시간의 문제, 초과금 문제겠죠. 그리고 관내 예비 문제. 올해 반드시 좀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자 위원장 안정선입니다. 공무원청에서는 공무원 보수 특별위원장직을 겸하고 있고요. 올해 또 보수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성과보수 협의회를 구성해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탄생하게 됐고, 어쨌든 이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기존의 민간 보수 심의위원회를 대체해서 노사와 동수로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임금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로서 만들어진 거죠.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있었죠. 일단 보수 인상률도 0.9%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상당히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시간의 문제라든지 관내 출장 예비 문제, 좀 이런 것들의 좀 해결 100% 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논의가 진척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중심은 올해 공무원 처우를 어떻게 올리느냐의 문제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현재도 했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 아픔에 따라서 사실상 공무원의 그만큼 대우가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제 공무원 보수가 좀 적게 오르고, 그리고 국가 공무원에 대한 연가 보상제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공무원 연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그 문제까지 이번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반드시 좀 다뤄서 다뤄야 할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처우 개선 문제와 작년에 합의를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시간의 문제, 초과금 문제겠죠. 그리고 관내 예비 문제, 올해 반드시 좀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라 하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종이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도 노동자고 국민입니다. 우리 정부도, 또 우리 자치단체 장도 우리 노동자업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각오,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노동자업도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사실상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조는 모여야 뭔가를 할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 이 많은 조합원들을 믿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단결의 핵심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단결하고, 올해 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고 뭉치고 해서 더큰 우리의 바람들을 좀 이뤄내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하시죠. 협상이라는 것은 개인이 들어가서 언변술이 좋다고 해서 그 협상력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고생한 만큼 응당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좀 우리 단순히 협상의 상대자라기보다는 같이 이 공직사회 개혁을 하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과정에서 좀더 같이 좀 열린 마음으로 올해 보수 협상에 좀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결!